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경상도 지방에서 많이 드시는 콩나물 김치 국밥인데요. 음식을 하실 때는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. 갱식이 끓이는 데는 멸치육수 끓이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. 자, 이 육수를 끓이면서 다른 거 김치랑 준비하시면 돼요. 멸치육수에는요, 지금 제가 2인분 끓일 생각인데요. 물을 1.5리터 받았고요. 바삭 마른 다시 멸치를 이 정도 잡으면은 한 종이컵 한 컵 정도 분량 나오거든요. 이렇게 한 번 딱 잡고 넣고요. 이렇게 두 번 넣습니다. 불은 낮춰서 천천히 육수 좀 낼게요. 약한 불에서. 이렇게 천천히 육수를 내시면은 멸치와 다시마가 우선 그 시간 동안 불어요. 불어난 상태에서 마지막에 팔팔 끓이면서 품고 있던 맛있는 육수를 쫙 뽑아내거든요. 자, 이렇게 한번 끓여놓고요. 김치랑 준비하겠습니다. 콩나물 김치 국밥인데요. 우리는 또 갱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. 오늘 재료는 묵은지나 아니면 신김치 있으시면 되고요. 1인분에 종이컵 1컵 정도, 그리고 너무 새콤하면 조금 양을 줄여주시면 좋아요. 김치가 너무 많이 시었으면 국물은 넣지 마시고 건더기만 넣으시고요. 또 국물이 적당히 맛있으면 또 국물도 같이 좀 쓰시면 됩니다. 오늘은 종이컵 2컵 정도의 분량이고요. 2인분으로 제가 오늘 기준했습니다. 콩나물인데요. 1인분에 이렇게 한 줌 잡으시면 되거든요. 콩나물하고 김치하고 대파만 있으면 돼요. 오늘 갱식이 가장 중요한 거는요, 육수거든요. 멸치 육수만 진하게 잘 내면은 이렇게 다른 거는 크게 많이 필요 없고요. 이렇게만 넣으면 진합니다. 도마에 김치 국물 이렇게 묻는 거 좀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러신 분 많죠. 저는 가위를 많이 사용합니다. 가위를 잡고요. 좀 자르시거나 아니면 잘라서 드시고 남은 것 있죠. 그런 거 쓰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잘라서 쓰시면 되고요. 오늘 잘라야 할 거는 대파밖에 없거든요. 가위로 이렇게 조금 굵직하게 어슬썰게 해놓으시면 되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해서 좀 푹 끓이면은 대파가 푹 무르거든요. 김치는 이렇게 준비됐고요. 그러면 콩나물은 씻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. 멸치육수가요, 끓고 한 6, 7분 지났거든요. 그러면 10분까지 끓으셔도 돼요. 시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. 적당하게 한 7분도 괜찮고 8분도 괜찮고 국물 색이 마음에 들게 우러날 때까지 놔두셔도 돼요. 너무 진하면 국물이 뿌얘지지 않으면 되거든요. 자, 지금은 국물이 맑게 잘 나왔죠.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콩나물을 삶아줘야 되거든요. 김치와 김치 국물 같이 이렇게 넣어줘요. 끓고 나서 한 2분, 3분 정도면 콩나물 다 있거든요. 그때 또 공여둘게요. 2분 정도 끓어서요. 콩나물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매콤하게 하시고 싶으면 고춧가루 좀 더 넣으시면 돼요. 밥은 2인분이면 한 공기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. 밥은 취향대로 넣으시면 돼요. 밥이 많은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밥을 많이 넣으면 나중에 국물이 다 줄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밥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도 드시다 보면 밥이 점점 커져요. 그래서 국물이 벅벅해지니까 2인분이면 밥 한 공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거품 같은 거 조금 덜어내시고요. 밀가루 수제비 넣고 싶으신 분은 수제비 준비하시는데요. 밀가루 두 스푼 반입니다. 소주 잔 물 하나 넣고요. 섞어줄게요. 그러면 이게 수제비가 조금 이렇게 좀 묽게 반죽돼요. 이렇게 이 정도로 수제비를 한번 떠볼게요. 수제비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잡았죠.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수저로 떡 떼었습니다. 떼면서 국물에 숟가락을 한번 이렇게 해서요. 떡 떠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. 이런 묽어가지고 좀 잘 떨어지거든요. 보이시죠? 이렇게 수저로 떡 떼면서 이렇게 떡국 넣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요. 떡국은 또 두 가지 다 넣지 마세요. 저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떡국을 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수제비나 떡국 둘 중에 하나만 넣으세요. 아니면 라면 사리 조금 잘라가 한 반 개 정도 넣으셔도 되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라면 스프 활용하셔도 되고요. 라면 스프 활용하실 때는 멸치 육수 안 내도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간은요, 이제 드셔보시고 김치 간이 좀 돼 있잖아요. 멸치 액젓을 한 스푼 쓰시고요. 아니면 여기는
이미 이제 멸치 육수가 진하게 우러났기 때문에 소금 간, 뭐 국간장 이렇게 섞으셔도 되고 마음대로 마지막 간을 맞추시면 돼요. 그러니까 처음에 대파를 넣었지만 마지막에 조금만 더 색감을 내서 이렇게 넣으시면 다 됐습니다. 다 됐습니다. 한번 담아 볼게요. 이거 감기 걸렸을 때 이거 드시면요 뜨끈뜨끈하게 시원하게 드시면 감기가 뚝 떨어집니다. 제비하고 떡국 두 가지 다 넣었거든요.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이렇게 넣어서 해 드시면 됩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